아미노산 1000개가 하나의 사슬처럼 좀 얽혀 있고요. 이 사슬이 3개가 꼬여 있는 형태가 이제 기본적인 콜라겐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,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요. 그러니까 그 일반 콜라겐은 머리카락을 1000가닥씩 잡아서 그게 3가닥으로 따은 형태라고 생각하면 된 거잖아요. 오. 아, 삐삐머리랑 잡아서 머리. 네,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스티로폼, 이 스티로폼 알갱이 하나가 아미노산이 1000개가 뭉쳐있는 하나의 사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자, 요거를 보시면 요게 이제 동물성 콜라겐이에요. 어, 여러 개가 뭉쳐있네요. 그렇죠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성 콜라겐은 이 한 개의 사슬이 3개에서 5개 정도가 뭉쳐있거든요. 훨씬 더 커 보이네요. 네, 맞아요. 네. 이 하나씩 떨어져 있는 어류 콜라겐, 네. 그리고 이 동물성 콜라겐부터 수조를 이제 우리 피부 속의 진피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상자에 자 지금 제가 흘려놓고 있는데요. 어떤가요? 몇 개 잘 안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는 몇 개 들어가고 몇 개 안 들어가. 그렇죠. 거의 다 흡수가 안 되고 예, 있는 걸 볼 수가 그러니까 있죠. 위가 피부라고 쳤을 때 예. 2%만 흡수가 된 거죠. 그럼 이게 지금 맞아요. 여러 개 예. 뭉쳐 있게 분자가 크기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되는 걸 이게 족발, 보실 수가 있어요. 족발이나 닭발, 닭발 이런 걸 먹었을 때. 예.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씩 있는 어류 콜라겐을 좀 넣어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어류 콜라겐을 우리 진피 속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쏙쏙 들어간다. 우후. 오, 잘 들어간다. 어, 100%인데. 네, 보신 것처럼 입자가 알갱이 하나로 이렇게 작기 때문에 피부 속의 흡수가 다 거의 다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쏙 알아듣겠는데요. 네, 그리고 특히 우리 최정원 씨께서 드신 어류 콜라겐, 저분자 콜라겐의 경우에는 더 잘게 쪽에서 500개 정도의 아미노산을 뭉친 형태이기 때문에 흡수가 더 잘 되셨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게 뭐 잘게 쪼갠 콜라겐이 몸에 흡수가 잘 되면은 효능도 좀 더 빨리 나타날 수 있겠네요. 맞아요. 실제로 잘게 쪼갠 그 어류 콜라겐을 쥐에게 먹여봤더니 섭취 후 그 12시간 만에 피부, 뼈, 관절까지 모두 콜라겐이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. 이야, 신기하다. 네. 12시간 만이면 저녁쯤에는 아까 먹은 콜라겐이 이제 피부, 뼈, 관절까지 흡수가 다 되겠네. 그렇죠? 그렇죠. 실제로 4, 50대 여성 54명에게 10주간 어류 콜라겐을 섭취하게 했더니 그 대조군에 비해 진피 침밀도는 약 10배. 표피층의 수분량은 15배 정도 증가하고 그 피부 주름은 11배 정도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특히 섭취 중단 2주 후에도 계속 이렇게 개선된 효과가 지속되었다고 해요.